여러분 안녕하세요. 시대의 영성 TV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사랑의 말씀의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사야 44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야곱을 종이라고 부르시고 결국은 이스라엘로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들은 아직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진정한 승리자인 이스라엘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그분의 종이라고 부르셨듯이 우리들을 당신의 종으로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종이라는 칭호는 완벽히 승리한 자이기 때문에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모든 면에서 부족하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종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비전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비전입니다. 그것이 어쩌면 지금 시대 형성의 브레서자 기도 타임이 될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브레서자 기도 타임에 들어와 기도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야곱과 같은 처지의 상황에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잘 살고 못 살고를 떠나 모든 분들이 하나님께 진정 바라고 해결해야만 하는 상황 가운데 주님께 부르짖고 계십니다. 야곱은 하나님과 하룻밤 씨름으로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벌써 하룻밤을 꼬박 세워야 만큼의 시간을 여러 번 보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야곱이 사는 시대보다 훨씬 더 큰 사명을 이루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더 많은 고난을 견뎌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수많은 그리스도의 신부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요구되는 것은 앞으로 계속되는 기도 타임을 통해 야곱과 같이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의 마음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이스라엘을 우뚝 설 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인도하신 길과 이유를 알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국 우리들을 이스라엘로 만드시고야 말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고 도울 분이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지으신 분이십니다. 우리들의 근본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유명한 화가나 작가의 창작물은 그 가치가 매우 뛰어납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매우 높은 값어치를 가집니다. 그런데 우리들을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우리의 근본은 하나님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들의 값어치는 이루 말할 수 없이 높습니다. 하나님의 작품인 우리들은 자존감을 높이 가질 이유가 충분한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돕는 분이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재력이 있는 사람이나 권력이 있는 사람이 도와도 그 파워는 엄청납니다. 그런데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도와준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도움은 능치 못함이 없는 능력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매 상황에서 두려워하는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오늘 단호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은 담대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도 담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담대해 줄 수 있을까요? 어린아이들은 혼자 길을 걸어갈 때 바로 그 뒤에 아빠가 따라가면 아이는 무서울 것이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 아빠가 세상에서 가장 강하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두려워하기는커녕 혼자 장난도 치며 갈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담대함이 주어질까요? 그 해답은 바로 기도입니다. 담대함은 그냥 주어지지 않습니다. 기도하면 담대함은 저절로 생깁니다. 영적 파워가 증강하기 때문에 세상을 이길 힘이 가슴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인간적인 담대함을 갖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닌 영적인 담대함을 갖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되면 인간적인 담대함은 저절로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브레서자 기도 타임을 시작하기 전과 마친 후에 영적인 상태를 살펴보게 되신다면 그것을 바로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목마른 사슴이 시냇 물을 찾는 것과 같은 갈급한 심령에 물을 주십니다. 그것은 생명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목마르고 메말랐던 삶에 주님을 향한 기도가 시작될 때부터, 주님을 향한 간절한 사랑이 시작될 때부터 목마름은 더 이상 없을 것입니다. 메마름도 더 이상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영적인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언제나 영적인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이
그분의 영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고 사는데 왜 가난하게 살아야 하는가요? 성경이 부자 되기를 애쓰지 말라고 해서인가요? 부자 청년이 자신의 모든 재물을 포기하지 못했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인가요? 삭개오는 부자 청년과는 다르게 밥만 구제했는데 칭찬을 받았습니다. 조대개오는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졌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가 한 명도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가룟유다가 돈께에서 돈을 훔쳐갈 정도의 돈을 가지고 계셨고 사도 바울은 거액의 연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많이들 사도 바울이 천막을 만드는 일을 했고 자비량을 했기 때문에 선교를 자비량으로 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거액의 헌금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가난함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들은 강력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재정을 강력하게 열어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부자 되기를 애써야 할까요? 부자 되기를 애쓰게 된다면 그것은 자신의 욕심에 이끌려 갈 여지가 많아지게 됩니다. 부자가 되려고 이것을 하면 부자 되겠구나, 저것 하면 부자 되겠구나, 일확천금을 꿈꾸다가 결국 세월과 돈을 버리고 마음고생만 심하게 하는 결과를 맞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부자 되기를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부자 되기를 애쓰지 않아도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 나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관공서에서 일할 사람인지, 식당에서 일할 사람인지, 교회에서 일할 사람인지, 아니면 기업을 할 사람인지, 장사를 할 사람인지를 먼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쉬운 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위해 부름을 받은 사람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 일 가운데 소득이 처음엔 부족하다 할지라도 최선을 다해 일하면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섬기는 일을 하기 시작하면 그 분량이 완성되는 지점에서 하나님께서는 또 다시 다음 단계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결국 재물과 부귀와 명예는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부자 되기를 애쓰지 않아도 결국은 부자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나의 영을 내 후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부족함을 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야곱의 세월을 지나 이스라엘의 삶으로 살 수 있도록 도우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떤 상황 가운데서 담대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기도함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분의 영을 부어줄 것이고 영을 받은 각 사람은 하나님의 사명을 깨닫고 그 일에 최선을 다하여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지속적으로 생명을 다하는 날까지 길을 여실 것입니다. 한 단계 한 단계 가다 보면 어느새 정상으로 오르는 계단을 모두 올랐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날, 이 모든 것은 예수께서 이루셨다는 것을 고백하는 날이 올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는 시대 영성 브레사자 기도 타임은 결국 그것을 만들고야 말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따라가는 시대 영성 가족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번 말씀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